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옆에 부분을 잡아서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가운데 있는 선을 맞추어 여기를 잡아서 올려서 접어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여기 쪽을 잡아서 여기 선이 난 곳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종이를 여기 끝에 선까지 가지고 와서 맞추어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여기 부분을 잡아서 가운데 선에 가까운 선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있는 종이도 그대로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여기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부분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꾹 눌러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뒤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올라온 부분 색깔 다른 부분이 보이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여기 옆부분을 잡아서 또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부분도 잡아서 위쪽으로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 부분이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여기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 안으로 이렇게 세모 넣어주세요. 여기 부분도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모로 안에 넣어주세요. 다 뒤집어서 끝부분을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으면 짜잔! 튤립 모양 완성! 자, 여기 튤립에 초록색 이파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선을 따라서 아이스크림 접기로 접어주세요. 자, 여기 부분을 또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잡아서 안쪽으로 세모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다면 손가락을 이용해 살짝 옆으로 벌려주세요. 여기 부분에 이제 꽃을 가지고 와서 붙여주면 둘립이 완성됩니다. 자, 풀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끝부분에 살짝 발라서 꾹 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잔, 둘립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었나요? 모두 모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내일 만나요.